제이씨는 싫어. 오! 오, 너무 힘든 선택이었는데. 아, 눈교수 행복해. 아, 호진 오빠. 어쿤 오빠를. 그 사람 싫어. 아니, 아빠.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광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배틀 라인업을 주최하고 있는 피고올 댄서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좋아, 좋아. 아, 이렇게 가지. 이게 우리 스타일인데, 뭐, 어떻게. 이게 이런 게 좋은데요? 네. 뭐, 알아서 편집해주세요. 오랜만에 만나셨잖아요. 다 같이 모이셨잖아요. 예. 저 맨날 모였는데. 시즌 1부터 5까지 있는 명장면들을 같이 한번 가볼까요? 오~ 알겠다. 혹시 개인적으로 꼽는 명장면들 따로 있으세요? 당연하지! 저는 지난번 시즌에 5에 그 립제이 분의 저도요. 저도 이하 동감입니다. 맞지? 이하 동감. 이하 동감. 이하 동감. 이하 동감. 여기 그거 해주실 수 있나요? 무한도전 해볼 펌. 저도 이하 동감입니다. 아, 똑같지요? 네, 그때 그 저주쇼를 잊지 못한 어떤 한 사람이죠. 네, 이렇게 립제이에 전화가지고 이렇게 빠르게 제가 로로에게 전화를 하는 어떤 액션을 취했었던. 들을 말이 맞네요. 예. 저는 이제 호진 오빠 나오시는 거나 이제 팝핀 사이드 새로 만들어가지고 그게 제일 재밌었어요. 맞아. 자, 그러면은 이제 간략적인 이야기 다 했으니까 영상을 이제 같이 한번 봐볼까요? 네. 예. 차례. 완전 결이 달라. 확실히 근데 윤지는 중간중간에 있는 거를 네. 섬세하게 이펙트로 좀 보여주는 것 같고 제이미는 이제 통으로 전체적인 흐름으로 계속 가져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그게 좀 약간 선이 다른 것 같은데 근데 거기 재밌었던 건 뭔가 이제 선배 후배 사이다 보니까 약간 그 약간 이게 공적인 자리고 뚫을 수도 있는데 이제 서로 안 쫄고 제이미는 이제 빡치고 나오고 뭐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게 오히려 재밌는 배틀 상황을 만들잖아요. 아, 네. 네, 싶습니다.
근데 영상으로만 봐도 에너지가 뭔가 되게 좋지 않네요. 뭔가. 근데 이거는 이제 앞으로 또 보게 될 영상에서 나오겠지만 이게 사람 댄서를 안 보고 약간 뒤에 사람 반응을 계속 보게 돼. 라이브 영상들은 원래 자기만 찍히면 뒤에 나는 사람도 대부분 보는 거 아니에요. 이 영상에서 약간 워큰 오빠를 좀 보게 돼요. 약간 그 제이미 할 때 약간 되게 포인트야. 이게 뭐야? 왜 그래? 뭐 그런 게 삐진 거 아니죠? 그냥 잘하니까 여기 괜찮았다. 거의 삐졌어. 거의 삐졌어. 여기 다음에서 봐볼까요? 이어 차례. 달려서 기 아쉽죠? 저런 게 너무 재밌어.
그러게 하나도 안 받아주지. 오, 방금 솔직히 한 번씩 너무 안 돼. 나도 그거 보여주니까 그런 줄 알아. 잠깐만, 방금. 시공간 소원했어. 같이 느꼈어. 방금 찍힌 진짜 장난하고 이 상태에서 여 상태에서 와, 진짜. 이 디펜스 아우 진짜 대박인데
진짜 축하하고 싶어. 와, 네, 잘 봤습니다. 아니 정말. 근데 진짜 어떻게 하다 이 부키를 뭔가 함께 하게 됐는지. 제가 이제 그때 게스트 부르고 싶어가지고 연락을 했더니 자기 너무 해보고 싶다고 너무 기대된다고 해서 바로 진짜 아무 말 없이 바로 승낙을 했어요. 사실 뭔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을 정도로 활동을 많이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한 1년 정도 심사만 보고 맞아요. 배틀 게스트 이런 것들을 완전히 쉰 지 1, 2년 됐을 때라 저희도 물어볼 때 엄청 조심스러웠죠. 맞아요. 근데 아, 한 번 더 도전하겠다 약간 이런 거 의미로 확 괜찮다고 해줘서 진짜 엄청 감동이었던 감동과 동시에 진짜 무서운 태자야 이러면서 그래 루틴은 언제 어쩌신 거예요? 루틴 전날에 있었던 워크샵에서 진행했었던 이부키 루틴이에요. 그래서 그걸 같이 해보자 했는데 이부키가 그러면 내가 만약에 뒤에 나가게 되면 내가 신경 줄 테니까 나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안 줄 줄 알았어요. 까먹을 줄 알았어요. 그냥 까먹잖아요. 근데 바로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나갔지. 어떻게 안 들리고 잘했네. 정말 빡세게 했기 때문에. 나는 음악을 안 들리고 있었던 DJ. 진짜 소명에 너무 그거를 끝까지 지켜보신 게 티가 나. 진짜 다시 돌려보시면은 딱 그게 감동적이야. 정성. 네. 오케이. 오빠가 좀 자리를 만들어 주셨다. 맞아. 오빠 또 언급만 하는 거 좋아하잖아. DJ 송. DJ 송. 저희 어떤 라이너는 전성 DJ죠. 그렇죠. DJ 송. 빅 사이드는. 근데 둘이 배틀이 또 처음이 아니었잖아. 네, 세 번째. 네, 세 번째 쳤고요. 세 번 더 쳤어? 네. 이긴 적이 없어요. 저랑 동갑이긴 한데 완전 선배다 보니까 배틀할 때 그냥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가 있어가지고 그런 생각 별로 없었던 것 같아. 뭔가 이기고 싶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게 있었는데 초반에 이북이랑 맨 처음에 배틀할 때는 완전 그 생각을 했어. 내가 여기서 이겨가지고 한번 내 인생을 역전해보자. 이거 이기는 인생 역전이야 이런 생각 뭔지 알죠? 그 어리니까 강력 왔던 그랬는데 그 이후로는 점점 이제 그 인생의 쓴맛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근데 감사하다 이러면서. 우리 태호 형께서 진짜 하시지도 않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고고이상